가축 사양 표준이 따로 없어 흑우 농가들이 사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이렇게 어렵게 키운 흑우를 애써 출하해도 농가는 인센티브를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박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도축된 한우에 불빛을 비추며 자세히 관찰합니다. 품질이 좋은 순서대로 2플러스부터 1등급까지 등급을 매기는데 대부분 1플러스 이상을 받았습니다. 202번 플러스 B, 202번 플러스 B. 그런데 제주 후구의 경우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1등급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도축된 후구는 최상위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고기 등급 기준에 충분히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고기 등급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내지방도, 즉 마블링입니다. 고기 단면적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15.6%를 넘어야 2플러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량이 안 된 흑우의 특성상 육질이 많고 마블링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도축 한우의 1등급 이상 비율이 77.8%에 달하는 데 비해 흑우는 이의 절반도 안 되는 38.2%에 그칠 정도입니다. 현행 소고기 판정 기준이 흑우의 특성에 맞지 않아 킬로그램당 출하 가격이 차이나는 건 물론 유통처에서 농가에 주는 최대 26%의 인센티브까지도 흑우 농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급도 잘 안 나오고 도체증도 안 나오고 해서 이제 포기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한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에서 이제 제주 흑우 농가한테 지원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흑우의 근내 지방도가 낮은 걸 알고 있지만 소고기 등급 기준을 바꾸기 위해선 관련법 자체를 개정해야 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제주도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존의 한우에서 도입되고 있는 등급제하고는 조금 다른 차별화된 등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먼저 움직여주면 가장 좀 빠르게 새로운 등급제가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높은 등급을 받기 힘든 구조 속에 놓인 제주 흑우. 흑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차별화된 등급 판정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